튀김오픈 경기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튀김 거품 정리소는 모든 기계들에 들어가는 거품과 이제 교환이라든지 예, 바꿈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오늘 할 작업은 우리 기계 심장 만들려고 만들고 기계 심장은 사실 기계 심장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계도 되게 기계마다 또 다른 것도 있고 기계마다 다르다 보니까 핸드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르는 건 아니죠. 주로 핸드폰을 꽂히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처음 몰랐지만 제가 10년 됐거든요. 지금도 기계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기계 쪽을 좀 많이 제가 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열심히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스태프분들이 찍으려면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핸드폰 말고도 기계들이 많잖아요. 청소기라든지 일상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꽤 많잖아요. 아무도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일상생활 쓰는 거는 세탁기도 있고 텔레비전, TV도 있잖아요. TV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무튼 자동차인데 대부분 기계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기계 요즘에 마트 가서 보면은 셀프 계산대 같은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기계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설정이 많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고장나면 딱 그거잖아. 고장나면 딱 티가 나는 거 아닌가 싶지. 좀. 그치? 기계들은 고장나면 티가 안 나. 보통 기계들은 고장나면 티가 안 나. 보통 고장나면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없는 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기계들은 고장나면 그런 증상 같은 게안 보였어요. 예.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시는데. 기계에서 고장나면 도구들도 이제 기계들을 붙이고 이제 손을 보는 거죠. 기계들마다 좀 손님 도구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게 되면 때마다 한번 듣고 시작이라고 뜨거운데. 기계들 같으니까. 기계는 다니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겁먹은 기계지. 사실 기계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일하고. 친구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기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계는 그런 걸안 느끼니까. 원래 기계는 그걸 안 느끼고.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못 느끼고 있어. 못 느끼게 해놨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쁨, 슬픔,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이해해주는 거고, 그만큼 노후되면 또 생으로 바꾸는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하던 저는 기계들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하고는 다르지. 느끼는 게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 기계들이 인간하고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간들한테 감정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감정도 붙이고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을 담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은 그거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사람이랑 똑같이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계마다 사람들의 느낌이 사실 기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려고 궁금한 게요. 기계한테 좀 고마운 느낌이라도 우리 마음 자체에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계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말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록 기계가 말을 할수 있는 존재는 아니어도 어디든지 기회가 모이면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뭐든지 기회라는 게한번 망가지면 진짜 다시 못 돌아올 정도로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한번 망가져버리면 솔직히 얼마 못 살잖아요. 그쵸, 사람들도 한번 어딘가 망가져버리면은 그게 일찍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힘든 건다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딘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수명을 다했다 이런 뜻이겠죠? 본인 차를 아끼듯이 다른 상대방 차도 중요하다는 걸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본인 차를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 차도 중요한 차고 상대방 차도 이제 자기가 이제 아끼는 차, 비록 차 모양이 다른 차가 어떤 차든 간에 차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차, 경차 있고 어떤 사람은 승합차나 SUV, 세단이라든지 이런 차,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런 차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런 차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솔직히 좀 별로예요, 저는. 차라리 그냥 동물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간에, 이제 상대방, 자기 차가 중요하듯이 상대방 차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 차도 이제 소중한 차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듣는 모든 게다 이제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맙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기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기계들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대신해서.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공생하는 거. 그런 관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기계이긴 하지만 기계한테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걸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기계가 이제 자기보다 말을 못하고 기계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막 얘네도 뭐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 스스로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기계 자체만으로 솔직히 다 다르잖아요. 그 이제 자동차도 있지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뭐 TV나 뭐 세탁기 같은 거 이런 전자제품도 있고 전자레인지라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 이제 기계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로봇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는 다 이제 그 기계들이 우리 일을 조금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힘든 거는 우리가 이제 작은 일 하는 대신에 기계가 크게 큰 일을 해주는 거.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기계들한테 이제 좀 감사하단 말도 말까진 아니어도 감사하게 이제 고맙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계들이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사람도 기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기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기계들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롤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ASMR 롤프 제가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네, ASMR 해가지고 ASMR 롤프를 이제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기다리시니까 좀 제가 피곤하다고 그래도 좀 찍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아까 만든 거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틀 같은 걸딱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품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제 기계에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제가 이걸 좀 배워오다 보니까 제가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지만 실제 공대를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기계에 대한 상식은 좀 빠듯해요. 매일 이제 제가 기계 전자제품 같은 거 매일 분해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자제품 안에 여러 기판들과 뭐 이제 나사 그리고 이제 부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전선도 들어있고 전선은 기계한테서는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저 전선이 이제 말 그대로 혈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선이니까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선이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이제 전선하고 이제 안에 기판 보면은 이제 뭐 뭔가 부품 같은 게 조그만한 거막 납땜해놓은 게 많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보면은 또 이제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선이라고 있는데 약간 주황색인데 약간 예 주황색에 약간 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쇠 같은 데처럼 뭔가 묵직한 데다 이렇게 감아놓은 게 있어요. 동그랗게 감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쌓여져 있는 쇠에다가 감싸져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구리선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풀려면은 이런 드라이버라든지 이제 이거는 작은 거고요. 좀 일반적으로 쓰는 건좀큰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이런 니퍼처럼 생긴 이런 네, 집게라든지 원피스 패너 자그마한 거 원래는 좀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스패너죠. 일반 스패너고요.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 14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앞부분에 있고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소리 들려드렸던 스패너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10과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스패너마다 숫자가 달라요. 왜냐면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스패너보다 네,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왜 다르냐면 그 볼트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크기가 달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다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앞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제 직업이 주로 이런 기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꺼낸 거예요. 네, 어디 문양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커트 칼이죠. 보면 드라이버도 보면요 앞에 달라요. 여기 이거는 일자 드라이버고요. 얘는 이제 십자 모양이어서 십자 드라이버예요. 십자 모양, 십자 모양하고 일자 모양은 전혀 다르죠. 네, 다를 수밖에 없죠. 십자 모양 이제 나사도 있지만 일자 모양 나사도 있고 육각형 모양 나사도 있어요. 그게 기역자형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기역자형이라고 모양이 이제 드라이버가 기역자형처럼 생겨서 그래서 기역자형 드라이버였고요. 육각형 말고도 이게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나사 모양 보시면은 이선 나사 모양인데 동그란 나사라는 여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나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나사가 있어요. 역시 잘 모르시는데 이런 나사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안팎에 이런 나사가 있고요. 또 이제 보면은 진짜 육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사 모양이 네 나사 모양이 육각형처럼 생겼다고 육각형 이런 나사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나사마다 달라요. 기계마다 나사 들어가는 것도 달라서 조금 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제말 이해하셨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롤플레이 ASMR에서 만날게요. 아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게요. 안녕.